안녕. 누가 감성을 깨는가? 지금 막 조용한 인트로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금 느낌 있는 그 시작 중이었는데. 하하 진짜. 안녕 베라데. 나 오늘 머리도 감성. 아 조용지 아니에요. 제목이 조용한이지만 오늘은 조용하지 않은.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씹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얘가 그러면... 옆에 나오네. 안녕. 그러면 바꿔야 돼. 그냥. 돌, 잠깐만 돌려?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잠깐 이게 이렇게 왔다. 가려져. 돌려봐. 가려진다고? 뺏어 돌려. 아 얘를 이렇게. 이거 더 먹. 더안 보이지? 더 가려져. 원래 이래 이거? 이거 좀 앞으로 해 앞으로. 아, 앞으로 앞 줘봐. 그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걸치기만 해야 돼. 손을 빼봐. 걸어놓고. 야.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왜? 야 제발. 핸드폰 시점에 그 배러들 체험 중. 아. 내가 걸려 됐다. 이렇게 어 됐다. 이렇게 됐지. 실적해야 되나 봐. 됐죠. 내 핸드폰. 아 배러들 핸드폰 시점 했어. 앉아 앉아. 형 앉아 들어. 아니 배러들 핸드폰 시점 체험 중. 댓글 좀 봐주세요. 아 여기요. 너 핸드폰 안 갖고왔어요? 가져왔어요. 댓글로. 아 저거 형 거야? 네. 기현 형 거야. 아 오늘 오랜만에 작업실에서 V앱을 켜봤습니다. 너무 따뜻해요 여기. 아 따뜻하다. 우리 회사에서 제일 따뜻한 공간이에요 지금. 제 작업실이 저희 작업실이 지금 아마 회사에서 제일 따뜻한 공간이지 않을까. 그 조명을 좀 바꿔주고 싶었거든요. 싶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같이 날라갔어요. 연동이 안 돼 있어 이 아, 친구들이랑.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 안경 작업실에 있길래 훔쳐 써봤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억자 안경. 여러분 머리. 아, 지금... 역살잡이. 여러분 이거 내리면 리. 안 돼요. 아, 이렇게. 역살잡이 체험인 줄 알았대요. BGM이 조용한 V앱입니다. V앱 오랜만이에요. 아 원래 조용한 인트로 시작하려는데 문 열어서 다 깨졌어. 그러니까. 아 근데 아니요 이거 어차피 얘가 먹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차피 이쪽이. 바꿔야죠. 아니 여기 아까 배러들 좀 꺼맸죠 거기가. 근데 나도 그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머리 무슨 일이냐고. 아 이거 머리 길어가지고. 연습 중. 머리 너무 길어. 원래 지금. BGM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오늘 DJ입니다. 추천곡 받을게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있나? 요즘요? 좋아하는 노래 자작곡밖에 없는데. 자작곡만 열심히. 자작곡 그만 들으세요. 에? 이 사람들아. 아 요즘 아 저 그거 좋아합니다. 뭐요? 제가 먼저 찾아서. When This Rain Stops. 아 그리고 그거랑. 네. 요즘 또. 제가 이맘때쯤이면 듣는 노래 있거든요.
네, 혼자 좀 바쁠 일이 있어요. 그게 많이 바빴죠. 네. 그게 좀 많이 바빴을 거예요. 아, 저 그래서 맞아. 미국 세인트루이스 얘기하니까 저 이거 요즘 너무 이뻐요. 저희 굿즈인데. 아, 맞아. 제가 굿즈 웬만하면 좋아하거든요. 그치, 좋죠. 웬만하면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아, 웬만하면 좋아하는데 이거 요즘 가방 안 들고 얘만 이렇게 들고. 확실히 다녀요. 우리 굿즈는 그 가방이 이쁜 것 같아. 네. 가방이 잘 나와. 얘만 이렇게 들고 다녀요 요즘. 딱 필요한 거. 저 근데 이번 시그도 진짜 마음에 드네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뭐야? 따단. 오, 이거 할라 있어? 어. 아, 그래? 아, 내가 딱 말한 거야? 너무 빨랐어. 아, 그래? 아직 지금 아, 25분 했다. 연우야, 오늘 계획이 많이 틀어진다. 아, 연우야. 아, 나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 지금 25분에 시작할 스케줄이었는데 너가 지금 15분 정도 당겼거든. 아, 그래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지금 별들이 많이 많아요. 아, 많아요. 뭐야? 진짜 예쁘더라고. 시그 예쁘다. 아니, 아, 저도 있대요. 이거 미국에서만 판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아니, 이거 가방 캐리어 맞을걸요? 아마 미국에서 미국에서만 판 미국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굿즈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도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언박싱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저희도 받자마자 신나서 뜯어가지고 지금 비닐은 없어요. 하지만 아, 뭐예요? 너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친구가 핵심 인물이에요. 자주 나오잖아요, 네. 이 친구. 오픈해주세요. 자, 우선 한국에서도 팔았대요. 아, 그래요? 카페에서. 후즈팬. 아, 미국에서 안 팔았대. 아, 안 되는데? 미국에서 안 팔았대요. 아씨, 안 되는데? 전 그래서 저는 또 이 안에 저희가 포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넣고 다니냐면 소리 멤버들 포카 이렇게 다 챙겨서 넣어놨어요. 자, 한 장씩 다 빼요. 봐봐요. 아, 여기 있는 거? 네. 자, 열렸고요. 뭐부터 보냐면 핵심이죠. 달려. 시그하면 달려. 달력부터. 1월달 호영이 형 팝콘을 먹고 있는. 아, 아니 뒤에부터 봐야 돼요. 이 전체. 이거 설명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 이렇게 봐야죠. 아, 이렇게부터. 아, 자, 첫 번째 귀요미 싹 넘기면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이 형이 이제 모든 전체 달에 이렇게 등장하죠. 저 이 사진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요? 손가락이 너무 부러지는데? 아, 근데 눈이 좀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손가락 스트레칭 하신 건가요? 잘 생겼어요. 잘 나왔네요. 눈이 좀 예뻐요. 그윽하네요. 참 넘기면 뒷장도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입술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닌가. 잘 나왔네요. 다음은 호영이 형. 1월달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을 책임지고 있죠. 팝콘을 먹다가 놀랐어요 지금. 뭘 봤는지 몰라도. 뭘까요? 아, 배로 봐서 놀랐네. 아, 오, 스포티하네요. 다 보여줘도 되고. 아, 그렇네. 괜찮아, 이거 다 나왔잖아. 지금 나온 건데. 일단 1월 메인 행사를 한번 볼게요. Very Very 1월 9일 데뷔 애니버서리. 그리고 강민's birthday 25일. Yes. 이제 여기 22일 날 팬미팅도 네. 추가돼야 돼요. 맞아요. 추가합시다. 교시. 다 보여줄 텐데. 다 보여줄 텐데요? 그러들은 당연히 되지. 너 회사가 되냐 안 되냐?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1월 22일. 파는 비하인드도 다 나와. 좀 더운데 끌까요? 네. 여기 분리다 여기. 1월 22일 배로 보는 날. 자, 찍혀놨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형 스포티가 나오고 민찬이 형이 나오고 깃털로 이렇게 머리를 간지럽히는. 아, 깃털로 머리 간지럽히는. 이게 머듬이 요즘 네. 유행하네요. 이건 살짝 아 공부 잘하는 학생 느낌이었나 보다. 비피하는 느낌 아닌가요? 하, 비가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밖에서 또 공부를 하다가. 다음 2월 메인 행사. 2월이 누구예요? 네? 2월이 이제 찬이 형이었구나.
행사. 메인 행사? 2월에? 아. 아직 나온 게 없죠. 여기 없죠. 뭐 아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없죠. 저희 생일이 없으니까. 3월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죠. 일단 3월은 제가 갖고 있는데. 네. 배로 탄신. 배로 탄신이 있죠. 3월 26일. 개현이 또 이거 찍을 때 귀엽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장난 아니었죠. 근데. 예. 네. 그랬던. 아 이거 이런 형은 근데 데뷔 때부터 되게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맨날 게임해. 짝짤말 때도 사실. 근데 게임 끊었잖아요. 게임을 끊었잖아요. 짝짤말 때. 근데 왜 자꾸 게임 하고 있어요? 아니 게임 재밌어서 몇 달째. 게임도 끊었는데 이거 몇 달째 이거. 그러니까 몇 달만 끊었어요. 아 몇 달만. 다시 시작한 거예요? 네. 아 게임도 재밌어가지고. 아 다시 시작했구나. 아니 나 게임 끊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로. 되게 새초롬하게 나왔네요. 저요? 인사, 이게 몇 월이에요? 5월. 어? 5월이야? 4월이죠. 4월. 모자 쓴 거. 저랑 비슷한 포즈로. 네. 축구를 이제 축구공을 잘 안 만지는데 축구공을 지금 발로 건드리고. 너는 스포티한 이미지가 아닌데 스포티하게. 저를 자꾸 그렇게 보시더라고. 아 이거 재밌어요 이거. 축구하는 거. 나 저 이거 했었죠. 재밌었어요. 다음 용승이. 진짜 공부 잘할 것 같아. 5월. 너무 딱 잘 어울리는. 어 용승이 이제 그냥 이. 천문 이런 게 딱 함께 하네요. 제 항상 함께 하죠. 지금 5월에 이제 지구 축하할 일이 많죠. 제 생일. 제 생일. 그렇습니다. 아, 저희 생일이 있습니다. 어 용승이 이거 되게 잘 나왔다. 어, 잘 나왔어 이거. 네. 애기 같이 활짝 웃고 있어 활짝. 확실히 용승이 예쁘게 오세요. 예쁘게 다음. 오죠. 어우 강미. 건치를 보여주면서. 강미 뭐 스포티한 느낌이야. 네. 강미도 좀. 되게 잘 나왔어. 네. 강미 뭐 실패 없죠. 6월엔 용승이 생일이 있습니다. 아 용승이 생일. 큰일 아니네요? 아 강민 진짜 화이팅 스타처럼 나왔어요. 살짝 이거 무슨 화보 같다. 그죠. 다음은 또 헌영이. 헌영이 마지막에. 조용한 음악 감상. 아, 마지막이 아니야. 아 음악 감상하고 있나요? 형 이때 컨셉 둘은 뭐였지? 저희가 댄스 동아리. 아 맞다 네, 댄스 동아리. 댄동. 실질을 했었죠. 저도 했었어요. 맞아요. 댄동. 둘 다 댄동 에바. 출신. 에바. 에바라는 댄동 출신? 에바.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디홀릭. 디홀릭? 맞을 거예요. 아, 저는 내가 밴드부 출신이요. 내가 창설한 그 동아리였는데 한 번도 못 해보고. 아, 창설하셨나요? 어, 제가 창설. 아, 창설 그 자군요. 네, 제가 창설자. 아, 리더. 네. 아, 그때도 리더의 기질이 보이는. 창설자였는데 그 팀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해체됐어요. 그냥 만든 동아리. 카피가 안 되더라고요. 카피가. 저는 창릉청 곰발바닥이라는 밴드부 출신. 지그 사진 다 예뻐. 아, 맞아요. 다 잘 나왔더라고요. 아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의자에 아주 네. 귀엽게 앉아서. 네 그렇네요. 형 이때 손가락 포인트가 많네요. 되게 잘 보여. 되게 이런 거 있네. 좀 민망했나봐요. 제가 민망하면 손이 좀 빠져요. 맞아요 이렇게. 다음 허영이야. 콜라를 좋아해서 콜라 맞네. 형 콜라 좋아하죠. 탄산을 좋아하죠. 앉아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이 네. 어우 이거 귀엽게 나왔네. 확실히 호영이가 이런 거 잘해요. 네. 못한다면 잘하잖아요. 9월달. 아 8월달 안 짚고 넘어갔네. 생일이 있습니다. 8월에. 형과 동원이 형. 8월. 8월도 좀 두 명이 있죠. 9월. 민찬이 형. 민찬이 형 생일에 민찬이 형 사진. 어 그렇네? 어? 그렇네. 8월은 누구였어요? 8월 호영이 형. 아. 되게 뾰루퉁이야. 삐졌어요? 네. 많이 삐졌는데. 좀 풀었어요. 아, 좀 풀었네. 화했나봐요. 네. 게임하는 개연이요 10월. 아니 게임 아니에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게임 할지 고민 중이에요. 아니 게임을 철권을 할까, 동물철권을 할까, 축구 게임을 메탈 할까, 슬러그를 할까. 게임 끊었다면서. 전투기 게임을 할까. 네. 아 이거는 좀 다르네. 이거는 미키마우스 같아요. 네. 귀를 만들어줬네? CD로? 그 다음 연호는? 심판인가요? 저 좀 바보같이 나온 거.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심판 파이팅! 이게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해서 파이팅 한 거예요. 다음 공을 머리 위로 공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스로인 준비 중인 거죠? 맞습니다. 다음 용승이. 오. 용승이 공부하는. 되게 같이 공부하자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생긴 거 딱 풍기는 분위기가. 오. 돋보기. 제가 한번 보자 이거. 아 이게 약간 무섭다 이게 굴곡 쪄서 얼굴이 여기 안 보여. 여기 없는 아이 같아.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데 멀리서 보면 강민 귀엽게 아주 환해요. 웃고 있어요? 네 환합니다. 어 1월 다시 아, 23년 1월이 23년 1월까지 있네. 맞아요. 또 좋은 행사가 있죠.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아홉 까지
아 다들 근데 시그가 이번에 첫 시그라 그런지 네. 잘 나왔습니다. 저 그리고 그 포토 사진이 포토카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저는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네. 제 사진 넣어놨어요. 집에 갖다 놨어요. 여기 보시면 포토카드도 그 이렇게 있고요. 포토카드 케이스에 넣어서 네. 포토카 예절샷인가? 네. 귀엽죠? 찍을 때 또 잘 나오게. 원래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있었는데 네. 제 건 빼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건 동원 형이요. 증명 사진. 기억이 나네. 그리고 이건 유닛 사진. 유닛 사진. 유닛 엽서? 엽서인가 이게? 엽서. 네. 그런 거 네. 사진. 일단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서 있어 버려요? 맞아요. 가만히 서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편지가 담겨. 원래 포카를 케이스가 있어야 이게 그 기스도 안 나고 예절샷도 찍을 때도 좋고. 예절샷이 뭔데요? 그 막 그런 거 아니야? 음식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찍으시는 거 있잖아. 근데 왜 그 예절샷이? 몰라요. 왠지. 아 왠지 몰라. 네. 그냥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어, 요즘 근데 그게 아. 유행이던데? 그래? 아이돌 선배님들이나 뭐 그분들이 그 포카 예절샷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아 진짜? 아 자기가? 네. 그럼 유행이던데 어떻게 배로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아 내가 나도 밥 먹을 때 내 포카를 들고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포카를 이렇게 들고 찍으시더라고. 아 본인이? 어. 아. 아 이렇게? 기다려봐. 아 이건 식사 예절샷이래요. 식사 예절. 식사 예절. 음식 먹을 때 예절을 지키면서. 아 밥 먹기 전 예절이라고. 네 밥 먹기 전 예절이래요. 이거. 아. 아, 그 마치 어른이 먼저 아, 먹고 먹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절이다. 이제 아이돌 팬들 팬분들 사이에선 예절. 이게 포카 예절. 아 그런 거구나. 나도 그렇죠. 예절샷 한번 찍어봐야겠다. 살짝 인증샷 같은 느낌이죠. 다음에 저희 밥 먹을 때 한번 밥 먹을 때 한번 네, 예절샷.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절샷. 트위터에 글 올려주기. 다들 갖고 있으시죠? 포카. 저는 제 거 있어요. 뭐든 있을 거예요. 아 아니면 내 거 줄게. 아 그걸로? 아 다른 사람 멤버 그래도 되고 아니면 식으로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식으로 해도 되고 어. 네. 그리고 막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미시고 다니더라고. 아 포카를? 어 팬분들이 막 그, 케이스도 형 어. 저런 케이스가 아니야. 저것도 조금 꾸미긴 했는데 야 저런 케이스가 아니라니 예쁜 건데 이거 목걸이인데 막 마이 멜로디 목 그 아 맞아 막 이런 거에 끼고 다니셔. 꾸미기 하는 거? 어 막 강아지 막 이런 거에. 아 그리고 증명사진 이거 그림 이걸 호영이가 그렸대요. 아 호영이 형이 다 그린 거야? 네. 다 각자 그렸잖아요. 다 그렸어? 아니 아니요 저는 안 그렸어요. 너네 그렸어? 아니 형 그렸을 거예요. 이거 내가 아, 근데 호영이가 자기가 그린 거라면서. 그러니까 엄청 그 어 형 제가 그린 거 있네요 그러면서 엄청 그러더라고. 난 이걸 그린 기억이 없어. 대박. 아 각자 그러니까 각자 그림이 아니라 뭐야 어? 난 내 거예요. 너도 네 거야? 나도 내 건데? 근데 나는 왜 나한테는 안 시켰나? 형은 왜 호영이 형 거예요? 형은 했는데 호영이 형께 더 이뻐서 호영이 형 거 넣은 거 아니야? 형 거북이 그린 적이 없잖아. 이거 한번 얘기해 봐야. 그 시그 찍은 날 우리 시그 찍는 날 있잖아. 어, 어. 그날 A4 용지에 막 그렸던 거. 형 했잖아요. 이거 내가 그린 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형 호랑이 그리고 그렸는데. 이거 호영이가 그렸는데. 아 니는 다 니 거였어? 난 다 호영이 그린 줄 알았어. 나 포도도 그린 적이 없어. 그래. 형이 실패했네 그럼. 실패했나 보다. 줘봐. 왜 내 거? 나 내 거 한 번. 형 고양이 그렸어요? 응. 장미도? 장미도. 장미 잘 그렸다. 어 다 내가 그린 거야. 나 고구마, 딸기, 꽃, 자동차. 어. 야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닌 게 확실해. 어 이건 저희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 스티커인가? 동훈이 형 그림이 탈락했나 봐. 아, 아니면은 탈락했나 뭐, 봐. 뽑다가 잘못됐거나. 왜 내 거만 호영이 걸로 해놨지? 어, 호영이가 그 첫날에 엄청 그렸어. 맞아, 잘 거라고. 저희 그린 거 토끼. 거북이도 한 번도 안 그렸습니다. 어, 거북이도 안 그렸죠. 갑자기 왜 그래요? 회사 분들. 어, 근데 이게 스티커였어. 몰랐는데. 나 스티커는 몰라. 이거 스티커에 붙여야겠다. 스티커야 스티커. 아, 저 증명 사진 자체가. 어, 이렇게 떼서 붙이면 돼. 아니 근데 이 내가 스피커에 이거 붙여놓으니까 우리 사진이랑 네. 받은 거 그. 작가님이 이제 아 스피커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으면 나중에 작가님들은 중고로 팔 때 아~ 가격이 떨어진대요 이게. 맞네. 네. 근데 뭐 우리는 안 팔고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붙여놓겠습니다. 근데 바꿀 수도 있잖아. 바꿀 수는 있지. 바꿀 때 그냥 새 돈 주고 사.
이것도 저희끼리 돈 모아서 산 거죠. 그때 이 작업실 만들 때 그지? 네. 추억이다 그때. 그때 우리 처음 스피커 쓴 게 그거였잖아요. 여기 이 막 여기 이사한다고 막 못 얻고 막. 맞아. 처음 스피커 쓴 게 그거 뭐였지? 그거? 그냥 그거? 그 인터넷 스피커. 그래. 컴퓨터 스피커. 아 컴퓨터 스피커. 그걸로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했죠. 사람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저는 또 그때. 그때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 작업실이 생기고 나니까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내려와서 뭐라도 하게 되고. 아 이거 약간 삐져나오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됐다. 우리 스피커 진짜 뽀짝뽀짝한데. 야, 우리 어, 다 붙였네. 아, 다 붙였어. 여기도 있어. 봤어? 예. 네, 맞아. 저거 봤어요. 윤아야, 용승아 싸웠니? 왜? 몰라. 용승이랑 안 싸웠습니다. 사이 안 좋아 보이나 봐요. 걔랑요? 걔랑 싸울 일이 없어. 둘이 좀 그만 붙어 다니네. 아. 이거 어? 둘 왜 이렇게 붙어 다닌 거야? 아 스피커 한번 보여달래요. 지금 청소를 다 잘해놨겠죠? 스피커 좀 먼지 쌓이긴 했는데 안 더럽죠 지금? 스피커는 잘 안 닦았어가지고. 스피커가 지금 먼지 엄청 쌓이긴 했는데 싹싹싹 보여줘요. 근데 이거 아, 뽑으면 또 안 돼. 어, 아. 이따 끝나기 전쯤에 아니면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사진, 네. 사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올 거 같아. 왜냐면 이거 빼면 지금 다시 끼우는데 또 배러들 그 자이로드로 간접 체험할 것 같거든요. 기뚫은 썰 풀어달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뚫려있어. 어 전화 왔어요. 아, 누구한테? 에? 스팸인가요? 네네 스팸이었어요. 자 오늘 4시에 그 기뚫는 멤버 누구누구누구 기뚫어 갈게요. 네 그러고 아 나 이거 안 보여줬구나. 어머 아 이거 한 거 아, 배러들 모르는구나, 참. 아, 그러네. 네. 아, 전 안 들었습니다. 안 보여줬죠? 아니, 안 그래도 물어보셨어요. 동원아, 그, 뚫을 생각 없니? 그래서. 아, 맞아. 뚫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뚫었죠. 원래 저번부터 뚫자 하셨거든요. 저저번인가? 네. 근데, 아. 아플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일자로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서 잘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잠 못 자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 뚫겠다 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좀. 그러면 안 뚫은 사람이 지금 용승이랑 동원이 형밖에 없네요? 맞아요. 나머지 다 뚫었죠? 네. 정자세로 앉아도 멀쩡하던데. 맞아요 멀쩡해요. 멀쩡하긴 해요. 약간 정자세로 못 잡니다. 약간 무서워 근데. 아니, 굳이 안 뚫어도 돼요. 맞아. 그걸 아 그냥 강요하지 않으셔서 항상. 맞아요 그냥. 어 그냥 내 마음이 바뀌었나 항상 근데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이 바뀌면 진행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 물어보실 때마다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에는 그냥 제가 좀 더 예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근데 원래 귀 뚫으면 알죠? 네 배는 잘생겨 보인다 했나? 아 진짜요? 네 뭐 그게 있대요. 형 지금도 잘생겨서 괜찮아요. 아 맞아요. 원하는 대답을 들었으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1, 2, 3, 4, 5, 20배 잘생겨 보이겠네요? 왜요? 제곱해야죠. 다섯 개 뚫어가지고 제곱해야 돼요. 제곱이에요? 제곱이라고? 그럼 두 개만 뚫어도 다 16이야 네? 16배야 네 4, 5, 제곱이야 계산이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머리가 좀 자르고 싶긴 한데 이것도 기다리라 하셔서 말 잘 듣는 또 베리베리 아이들 길러서 창공처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장발. 근데 확실히 머리 짧으면 기르고 싶고 길면 자르고 싶어요. 아 맞아 그런 게 있지. 아 이게 막 머리 짧으면 너무 깔끔하고 시원한데 뭔가 길었을 때 좀 더 잘생겼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길면 근데 딱 예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 머리 딱 기를 때 어 지금 좀 잘생겨 딱 일주일이 어. 딱 있어 어 딱 그, 지금 어, 그 딱 이상하면 거지존으로 바로 들어간다 아 지금 좀 진짜 잘생겼다 뭔가 어 지금 좀 괜찮은데 빨리 뭔가 배러들 만나고 싶다 아, 이런 그렇지. 딱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이제 또 좀 더 지나면 자르고 싶어 짜면 또 후회하다가 한 또 한 3주 있으면 또 어? 지금 딱 괜찮은데? 이런 순간이 있어 그 순간을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항상 기현이는 고데기 한 건가? 그래 보이나요? 고데기 전혀 안 했잖아요 네. 아니 저는 요즘 그 괴리감이 듭니다 왜? 이 머리 긴 지금 모습과 아침마다 보잖아요? 제 머리를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스타일링하고 하면 썬더 때 그 편했던 머리 아, 진짜 편해요 아 짧은 머리? 썬더 때가 와 편하긴 해, 진짜, 편하긴 진짜 편해 머리 감을 때 진짜 편하지 아, 말끔하고 그리고 맞아 머리 감을 때 너무 편하고 머리 감을 때도 너무 편하고 그 머리 그냥 이렇게 말리고 나가도 아 그냥 수건으로 말리고 나가도 말라 심지어 그때 여름이라 머리도 금방 하고 쌤이 이렇게 몇 번 꾸기면 끝나거든요 팬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아, 요즘 많이 오더라고 잠깐 멈춰 전화 와서 잠깐 멈췄었어요 아 이렇게 멈추는구나 그렇네 여기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웠고 지금 약간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명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VF 할 땐 바꾸고 싶은데 지금 안 돼요 지금 바꿀 수가 언제 없어요 언제 할 거예요? 이게 여기 스트롱 드래곤이 형이 와야 할 수 있어 드래곤 형님? 형 와이파이 쓰는 거라서 아 맞네 지금 지하에 2.4 와이파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근데 이 조명이 2.4 와이파이랑만 연동이 돼가지고 여기 2.4? 네 오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4 이런 걸 하면 강민이 기줄을 때 안 무서워했냐고요? 안 무서운 척한 거 같은데? 무서워했잖아 그리고 뚫고 나서 맞아 그랬지 거의 아픈 부위라 좀 그래, 요즘 또 날씨도 너무 춥고 너무 추워 그럼 키가 좀 그래도 덜 아프긴 하겠다 날씨 추워 어, 추운 게 덜 아파요 응. 추우니까 좀 덜 아프더라 아 키? 응 좀 그거 하잖아 이 통증이 좀 없어요 네 추우면 아, 통각이 좀 둔해지지 그 여름에 좀 짓물나고 이러면 굉장히 좀 찝찝하고 그럽니다 조용해졌네 좋아요 원래 이게 취지였는데 맞아 오늘 조용한 브이앱 그래도 조용한 라디오 브이앱 같은 느낌 방금까지 데시벨이 너무 컸어요 아 조용히 얘기하자 줄여볼게요 좀 전에 나온 노래요? 세목 선생님의 그 저걸 다 틀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세목 선생님 리스트예요. 아 저는 요즘 불가사의 보고 있어요. 전 그해 우리는이랑 아 그해 우리는 같이 보고 있는데 아 재밌어요. 개원이도 같이 몇 개만 봤거든요. 10화부터 꼈어요. 저희 밥 먹을 때 이제 11화. 예, 밥 먹을 때 이걸 틀어놓고 보는데 먹는데. 그 밥 먹으면서 이제 그의 우리는 이제 딱 틀어놓고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 얘기하면 안 되지. 왜? 스포잖아. 아 안 본 배러도 있어. 난 그의 우리는이랑 뭐 보지 또. 아 제가 좋아하는 예능 두 개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와 알쓸범잡 2. 아, 그런 거죠. 재밌어요. 그의 우리는 그 땡킴 선배님 노래인가? 노래 나왔는데 좋더라. 아하. 오스트로. 요거 추리반 보아야 봅니다. 요거 추리반도 다시 하는구나. 이번 거 못 봤어.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몸이 너무 아파. 아, 운동. 운동 쉬고 있습니다. 격리 때 열심히 한참 하다가 저도 쉬고 있어요. 요즘 피곤해가지고 못하겠어. 뭐 안 할 땐 하는데 회사 갈 수 있으면 하는데 회사는 못 가니까 집에서 할 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맞아요, 힘들어. 회사 가는 스케줄이 있으면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But I guess that's a good thing, 'cause I'm living every day to make my soul sing. I wanna sing beautiful songs. 소녀의 세계 봤나? 보죠. 어? 소녀의 세계. 동훈 씨 저 제가 연호 그 OST 나온 날 다 봤어요. 정취했어. 네, 제가 왜냐면 그 원을 안 봤거든요. 웹툰도 안 보고. 그래서 사실 몰랐다가 이제 우리 연호가 이제 했으니까 어쨌든 그걸 보고 있더라. 네, 다 봤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데 연호 노래가 진짜 딱 그 감정 설렐 때 섬짤 때 나오시죠. 네. 나오죠. 나오고 딱 그 뭔가 필요한 순간에 딱 나오니까 아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트랑 항상 함께합니다. 네, 인스트랑 노래 나올 때도 있고 저도 괜찮아요. 네. 몇 번 부르고 하세요. 아, 영광입니다 진짜. 아, 저 라이브로 듣고 아, 진짜 영광. 아, 왜 이래. 아, 너무 기분 좋아 진짜. 아, 그때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가 아, 영광이다. 해주세요 빨리. 깊게 풀던 머린 덤덤 안개일지연 길일지 모르는 게 편한 일러 일러 마음은 넘넘 날 생각하면 어디로든 날리는 듯해. 근데 이 정도 가사 외운 건 나 진짜 거의 처음인데. 아 연어가 또 녹음한 근데 그날 녹음하고 오면서 극찬을 하셨다. 거기 이제 프로듀서님들이랑 아유 이제 들으니까 할 만한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에디팅 해주신 분께서 너무 잘한다고 막 하셨다고 자랑을 아이 잘한다고 해주셔서 자랑을 또 저희 회사 A&R 분이 같이 하셨거든요. 잘한다 해주셨어요. 가서 잘한다 해주셔서 사실 그때 좀 놀렸는데 사실 좀 뿌듯했어요. 맞아요, 뿌듯하죠. 근데 오랜만에 또 그런 녹음하면서 막 칭찬 듣고 하니까 막 할 맛이 나고 거기 나온 노래가 다 좋더라고요 진짜. 아 맞아요. 네. 이번에 좀 슬픈 노래가 나왔는데 초승님. 예, 예. 그분 그 저 녹음하고 다음 날인가? 아 하신다고 하더라고. 아 그분 것도 좋고 그 파이팅스러운 그 아 뭐 아 위클리 분들. 위클리 분들. 네, 위클리 분들 노래도 너무 좋고 다 좋으니까 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다 좋아요. 드라마도 재밌던데. 드라마 재밌어요. 그 한국 그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런 감성. 약간 그 진짜 고등학생 때 뭔가 남녀공학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나는 상상을 하게. 나는 아니었잖아. 난 남고제. 아~ 난 남고니까 약간 아 남녀공학이었으면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해. 그렇죠. 드라마니까. 아 아니 원래 안 그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냥 서로 다 친구죠. 다 친구죠. 예. 근데 남녀공학이라고 막 그러니까 남녀공학이라고 다 커플이면 그냥 다 커플 아니죠? 예. 뭔가 다 아니면 다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 있죠. 학교생활이. 충분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뭔가 그런 뭔가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뭔가 다 사랑하고 아 맞아요. 다 짝 있고 누구 누구 좋아하는데 아, 얘는 내일 좋아하고 맞아, 맞아. 얘, 이건 아닌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재미가 있죠 우리는. 재밌어요. 남고도 재밌잖아요 사실. 남고 재밌죠. 남자 친구들끼리 막 놀고. 드라마 가짜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어. 남고도 진짜 남고는 활동적인 것 같아요. 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맞아요. 축구를 진짜 많이 해서. 형 안 했죠? 그래서 좀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난 축구를 진짜 안 좋아했거든.
체육시간 아니 어떤 분들은 공학인데 체육시간에 스포츠 댄스를 배운다는데요? 우와, 좋겠다. 그런 진짜 그런 취미생활 하나 배우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 나중에 또 그게 또 발전해가지고 뭔가 축을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영국에서는 댄스 스포츠를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지. 짝이 있어야 하는 춤. 아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배우기만 하고 나중에 또 스포츠. 네, 스포츠 댄스가 그 탱고 이런 거? 자이브 그런 거? 자이브 맞아요. 탱고 자이브. 근데 뭐 여고든 남고든 공학이든 사실 그 학창시절만의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게 재밌는 거지. 아니 아직 고등학교 안 간 애기가 있어요. 어, 그거 봤어요? 파이팅. 은승이가 댓글에 저 몇 년생 배려해요 이랬는데 네 안녕하세요 누나. 아 어린데? 네. 장난친 줄 알고. 아 장난친 줄 알고. 저 20년생 배려해요. 20년생? 아 20년생. 안녕하세요 누나 이랬구나. 오빠 저 내일 중학교 입학해요. 와 중학교 입학한 내일? 안녕하세요 누나. 내일이요? 내일이 무슨 요일인데? 내일은 1월 달이잖아. 내일 1월이에요. 1월이에요. 3월에 원래. 맞아.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진짜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 학교. 재밌죠 학교. 학교 재밌었지. 동원이랑 띠동갑. 동원이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리진 않나 보네. 동원 오빠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 위로 띠동갑인가? 위로. 이제 유치원 가고 20년생 1920년생 난리가 났어요 지금. 20년생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연령이 다양하게 또 저희 베리베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네요 진짜. 3살 분 또 계세요. 3살 분? 괜찮아요. 저같은 지금 7살 어린이도 이렇게 회사에 나가서 회사 생활도 하고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저도 혼자 밥 잘 먹고 자라거든요. 혼자 씻기도 하고. 저 내일 태어나요. 내일 태어나. 아 진짜 배런들이 아 진짜 너무 웃겨요. 타자 친구 천재야. 내일 태어나. 축하드립니다 진짜. 잘 태어나라. 축복 축복. 아 그리고 맞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뭘? 오늘 저희가 에그드랍을 시켜 먹었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원래 에그드랍 못 먹잖아요. 이제 먹을 수 있죠. 근데 에그드랍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에그가 안 들어간 그 메뉴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샌드위치. 아 저 때문은 아닌데 생각보다 근데 계란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에그드랍은 좀 계란 맛에 먹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빵도 너무 맛있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랑 이제 에그드랍을 함께 그러니까, 먹을 수 있구나. 메뉴 통합이 그렇죠. 메뉴 통합이라 좋죠. 네, 그것도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진짜. 너무 기쁜 일이야 이거. 그냥 드랍이에요. 에그 드랍. 진짜 에그가 드랍됐대요. 에그 드랍.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헌영 그거 자주 먹더라고. 아 그래도 요즘 편식 두 가지 고쳤습니다. 고쳤다기보다는 먹는 게 생겼어요. 김치. 김치. 연어 어머니께서 김치를 해주셨는데 이게도 되죠? 네. 어 김치를 해서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김치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치커스 라면 먹고. 그 김치 좀 먹어요. 그 김치 엄청 많아. 남아있는데 그, 나도 나옵니다. 김치 너무 시원하고 뭔가 딱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치 요즘 좋아하고 알맞게 익었죠. 케찹 요즘 감자튀김에 케찹을 찍어 먹어요. 케찹 원래 진짜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미국 가니까 완전 포테이토 진짜 포테이토. 아, 근데 리얼이죠. 네, 제가 원래 감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케첩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한국 포테이토는 약간 소금 뿌려가지고 그렇죠. 케첩 안 찍어도 돼요. 네, 케첩 안 찍어도 됐었는데 여기는 진짜 케첩 찍어 먹으니까 이렇게 그냥 감자에 케첩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맞아. 나는 진짜 많이 고쳐. 못 먹는 거 안 먹어서. 저희 엄마 음식을 밀키트로 판매하면 그건 좀 아 근데 사실 엄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어제 또 그거 주신 거? 아 닭도리탕? 아 닭볶음탕을 시켜가지고 네. 저희 다 같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닭볶음탕 먹었죠. 그것도 너무 맛있고 자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 끝까지 먹더라. 근데 그거 형 국물이 찐이에요 근데. 근데 다 굳어가지고 부침개가 됐더라고. 식어서? 근데 알지 그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부모 우리 부모님들 중에 누가 보시다가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희 진짜 이런 거 없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냉장고 포화 상태로 네네 저희 지금이 딱 좋은 거 같아요. 아 이번에도 그냥 저희 김치 너무 맛있게 먹었다 하셔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연호가 말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또 한 통 더 갖다 주셨더라고. 한 통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냉장고 포화될 정도로 갖다 주셨어요. 네. 많이 줬어요 오빠가. 아 연호랑 결혼하면 나도 연호 어머니 김치 맛 볼 수 있는 거네. 아 저랑 결혼해도 연호 어머니 김치 맛 그렇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됐나? 혼영한테 네, 김치 갖다 주고 아 개헌이랑 결혼해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집 김치도 한번 가져와야 되는데 나 한번 휴가 갔을 때 가져오세요. 네. 휴가 갔을 때 가져오면은 냄새 나죠 막 뭐 타고 올 때. 아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저번에 결혼 거부하셨다는데요? 결혼 안 돼요. 네. 좀 아 김치 못 드시는 분 맞아요 있을 수 저도 잘 못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죠. 매워서 못 드신 분들도 있고. 안 드신 분 많아요 김치. 맞아요. 허니 결혼 말고 배그하라고. 아 베리그라운드. 아 난 배틀그라운드인 줄 알았어요. 요즘 민찬이 또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아 베리그라운드 좋죠. 우리 저것도 사실 좀 찍어보고 싶긴 한데 그 준비했던 거 미국에서 댄스 유닛. 아 그러게 그러게? 그거 백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실 바쁘죠. 네. 그거 언젠가 한번 보고 싶어요. 내 다섯 살 사촌 동생 연우한테 오늘 입덕했다. 이걸 입덕이라 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귀여운데 고마워. 아 우리 개헌이랑 둘이 찍으려 했던 틱톡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나 키스 미 몰 이거 맞죠? 기억 안 나요? 나가 뭐 있는데? 나나 키스 미 몰 나나나 뭐지? 이거다. 아 나 틱톡 찍어야겠다 우리. 나 그 용승이랑 짠 것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했는데 깜부 챌린지 우리가 만들겠다고 내가 또 격리하고 또 맞아 대박. 용승이 아팠어가지고 너무 못했죠. 그 조만간 찍어 올리겠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우리도 우리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너네 틱톡 하나면 5천만 국민 배로 만들기 가능하대요. 그래도 우리 미국 갔을 때 틱톡을 좀 열심히 했잖아요. 네. 재밌었어. 이 바보수 뭐지? 혼남 빈물 이름 뭔데?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 투. 저 엉덩이 뛰는 거. 아! 그거 누가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얘기를 했지 않았어? 아, 뭐 찬이 형 얘기했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게 좀 묘사해가지고. 그리고 부활 했는데 V앱 보고 있는 사람 그냥 쉬고 있다. Just sleep 누워있어요.
설빙 먹는 사람. 설빙 맛있겠다. 몸무게 산책 갔다 온 사람인데. 몸무게 산책 좋겠다.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 있고요. 운동하는 사람 있고.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야? 4시 38분밖에 안 되는데. 또 요즘 근데 9시라서 저녁 시간이 좀 빨라졌다 합니다. 현대인들의 아, 저녁 시간. 점점 먹어야 되는데 점점. 점심 저녁. 같이. 닭가슴살. 아하 닭가슴살. 지금 신생아 마냥 누워 있대요. 귀엽네요. 아 나왔다가 VF에서 다시 들어갔대요. 괜찮아 나중에 또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랑 카페 와서 오빠 포카 들고 예절샷 찍었어요. 이게 그 예절샷이죠. 나왔다가 V앱에서 돌아온 사람. 운동가한테 뒹굴거리는 주시는 분도 계시고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 학원에 갇혀있는데 V앱을 보고 계시는 분. 백신 맞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놀러 나왔는데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죠. 추워요. 팬미팅 기대하기. 좋아요. 좋은 걸 하고 있었네요. 운동 가야 하는데 뒹굴거리는 중. 괜찮습니다. 카레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제. 학원에 갇혀 있어. 갇혀 있어도 보다 걸리면 온다니까. 화장실 다녀온다 하고. 그렇죠. 내일 유치원 가야 해서 유치원 숙제하고 있어. 좋아 좋아 숙제? 그래 나, 숙제. 나부터 소개해야 돼 사람은. 숙제 열심히 하고 그림 그리기. TV로 VF 보고 있다고? 귀뚫으러 갈 거야. 예능 봤어. 술 마시는 분도 계셔. 그럼 좋지. 4시 좀 먹었으니까. 아 이제 저희 전화하는 3인 그룹이네? 네. 엄마가 곤지곤지 잼잼 시켜서 연습 중이 나 있어요. 푸르냐르는 연습 안 하시네. 봉타다가 요가 매트 넣어버려. 좋아 잘했어. 좀 쉬어. 네. 피자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 피자 만드시는 분 알바 하시는 분 집에서 피자를 만드시는 분. 맛있겠다. 어떤 배로가 피자 나 피자 만들고 있다니까 나 좀 챙겨줘 막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배러가 피자 맛있게 만드세요 배러님. 챙겨주셨어요. 아 좋다. 보기 좋아 보기 좋아. 좋아. 아 저희가 그 저 용승이랑 VF 하는데 드레스 코드 알려달래서 팬미팅. 제 어떤 배러분 용승이 T로 가자고. 늑대 T요? 가능하면 괜찮아. 네 가능하시면 입고 오세요. 근데 무조건 찡이 있어야 돼요. 네 찡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배러 사이 좋아요. 드레스 코드? 저는 그래서 좀 하얗게 입고 오기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좀 유니버시티 페스티벌이니까. 맞아. 다 과잠. 과잠이나 살짝 뭐. 네. 대학생 룩. 대학생 룩. 좋을 것 같아. 아내는 입고 싶은 옷을 입으시고 뭐 예쁜 옷이나 뭐 좋은 날이니까 기분 내고 싶은 옷을 입으시고 겉옷은 까잠 느낌. 근데 까잠이 없으면 사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색깔이나 이런 편한 걸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까잠을 진짜 까잠 말고 그런 거 있잖아. 까잠 비슷한 야구 점퍼. 예. 네.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저는 야구 점퍼 많이 없지 않을까? 없지. 야구 점퍼가 많이 없지. 그러면 옷을 안 사도 되는데? 아니 그냥 대학생 룩. 대학생 룩 좋다. 대학생 그러면 새내기 말고 우리가 새내기니까 대학생 한 2년 2학년 3학년. 아니야 졸업하시는. 졸업 직전. 아니야 배러들 예쁘게 오고 싶을 거야. 아 졸업 직전도 예쁘게 다니시지 좀 편하게 다니시.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대학생 룩은 아주 많아요. 많지. 그러니까 사실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오잖아. 그렇지 맞아. 그 말 하고 싶은 거였어. 왜냐면 제가 고3 때 교복을 입고
원래는 그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럴 때는 완전 정 교복이잖아요. 즉 마이까지 다 입은 교복 위에 롱패딩이나 이런 걸 입잖아요. 근데 이제 그 3학년 때는 마이 안에 후드티를 입는다. 대학생룩이 입고 오면 안 되네요. 왜요? 저희가 대학 안 가봐서 하는 소리를 다 추리닝 입고 와야 된다는 거. 아, 원래 그렇습니까? 안경 끼고 추리닝. 아 그렇습니까? 무슨 소리야? 드라마 보면 드라마 보면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 대학생들.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오셔도. 대학교 축제록으로 가시죠. 축제. 아 축제록 좋다. 좋다. 근데 축제 때 축제 그... 때는 추리닝 안 입잖아요. 솔직히. 형 그죠. 축제 때 그 뭐라 하지? 그 아, 그 부스 중에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 밥 하시고 하시는 분들 앞치마 입고 그러시는데 축제 때 그거는 그 입는 거 입는 거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예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학생이에요? 아니요. 대학생활 해보고 싶어요 한번. 저는 저희 누나 축제를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저희 누나 축제. 학교 축제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재밌어요? 아니요 재밌다기보다 저는 친구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누나, 거기에 누나, 누나 친구들이고 축제 때 매점에서 술 마시는 룩 말고 그거 말고 그 오늘 축제네? 하고 입고 코스튬 말고 코스튬 말고 코스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축제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 왜 축제를 왜 갔냐면 그 축제 공연하는 게 있잖아요. 아 있죠. 그게 네, 이거잖아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가봤는데 그때 그 학교 밴드분들 이제 공연하시고 학교 댄스팀 분들 그렇죠. 공연하시고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학교는 교수님이 제일 이쁘게 교수님 룩으로 갔어. 그래? 진짜 마지막이야 여러분. 아니 그냥 룩으로 갈게요. 그냥 좀 편하게 입고 와. 편하게 이쁘게 입고 오세요. 그냥 데이트 룩으로 입고 오세요. 아 색깔 정해준 게 좋대요. 나 말했는데 하얀색. 하얀색 좋아요. 왜냐면 하얀색. 조명도 어둡고 이러면은 네. 그래 잘 안 보이니까 하얀색 입으면 진짜 잘 보여. 축제 날 막 연예인분들도 오셨어요. 오시잖아요. 저희 때 아 내가 갔을 때 누가 오셨지? 래퍼 분이셨나? 아 래퍼 분이 맞나요? 맞아요. 그 릴보이 님이랑 아~ 오셔서 오피셜리 미싱유를 했어. 긱스 분들 네, 오셔가지고 그때 긱스 분들 유명하실 때인가? 예. 네. 아니요 그거 오피셜리 미싱유는 좀 하고 또 계속 그때 맞아요 활동하시고 계셨죠. 앨범을 좀 한창 자주 내실 때 그때 오셨고 그 긱스님들 기억에 선배님들 기억에 남고 그래 원래 축제는 힙합 분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진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좋죠. 긱스 선배님께서 막 랩하시고 하시면 다 같이 즐기고 또 다 아는 노래니까 그렇죠. 다 노래 따라 부르고 우리처럼 이렇게 춤추고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약간 그런 실용이지. 이런 공연도 너무 좋다. 진짜 공연용 음악 하는 맞아요. 느낌. 언젠가 그런 음악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공연할 수 있는 음악 그냥. 하얀색 입은 응원봉색이랑 똑같다고? 응원봉 빛이 다르잖아. 응원봉 여기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아 근데 배너들이 좀 더 빛나서 안 보이긴 하겠다. 오늘 툭툭 이런 좋은 멘트를 날리시네. 툭툭 이렇게 그 심쿵 멘트를 날리시네요. 아까 그 형은 잘생겨서 그 귀 안 뚫어도 되겠다부터 내가 오늘 좀 달달구리한데? 오늘 좋은데? 멘트 미치겠네 진짜로 배너가. 조교현 너 오늘 저거 뭔지 알지? 배러들의 마음 절도죄. 배러들의 마음을 훔친 죄. 아 고소당하겠네. 형답지 않게 케이스가 단조롭다는데. 맞아요. 근데 핑크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아니요 이게 사실 샀는데 이렇게 단조를 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샀는데 이 핸드폰을 사고 바로 다음날 주문을 시켰는데 더 이상 이 핸드폰에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뭔 기분이야? 나 이 핸드폰을 사고 핸드폰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고 아 여기 막 너무 지금 온 힘과 나 아침부터 비밀번호 찾으면서 막
온 애정을 쏟고 있는데 더 이상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 근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제 새로운 거 사고 싶을 텐데 더 이상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지금 핑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이게 조명 때문에 여기 잘 안 보여. 핑크 티도 왔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요. 아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저도 써봤잖아요 핑크. 괜찮아요. 공기계? 네. 아니야 핑크 예뻐 예뻐해주는데 미안해 내가 좋은 옷 살폈어 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핑크 못 드는 척 해줘 너 진짜 어디 있을까 지금 미국 어딘가 있을 거야 어딘가 있겠죠 미국 어딘가에 어 뭐야 아 스피커가 저 화장실 좀 달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거 이러더라 근데.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핑크 기막아 기막 좀 힘들었다 그래도 바다 건넜을 수도 있지. 핑크한테 옷 사주면 웃어 핑크래 흑과 백 맞아요 저 바지도 흰색으로 입었어요 신발도 흰색이고 다 흰색이에요 오늘 저 요즘 사복 입을 때 추리닝에 어울리는 컨셉의 옷을 막 매치하면서 입어요 색다르게 오늘 좀 맹숭맹숭하게 생겼네요 핑크 귀여워 뭔가 애정가 이름까지 붙여줘가지고 그거 좀 힘들게 만난 아이잖아요 이거 형 스노우 프린스 할 때 같아요 그때가 더 예뻤지 그때는 옷 얘기한 거 아닐까 옷? 아 옷이요? 옷도 그때가 지금도 예뻐 흰색? 맞아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나는 얼굴이 좀 까만 편이라서 흰색이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쁜 거 같아 그 흰색 입을 때만의 그 느낌이 좀 있어 웨하스 같다고? 그 과자죠 또 웨하스? 어? 신발도 하얘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 다 하얘요 지금 청바지 자주 입어달라고 저는 멤버들이 그 바지를 입고 와서 연습실에서 갈아입고 했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 요즘은 갈아입는 게 너무 귀찮아서 힘들긴 해요 무조건 트레이닝복 입고 겨울이 신발도 검겠지 그레이입니다 여기 산소가 적어가지고 힘드죠? 그러게요? 물을 가끔씩 갈아줘 동원 올라 올라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여기 이번 아이고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왠지 오래 끼고 있으면 눈 안 아프죠 너 안 끼잖아 형 오래 끼면 아프죠 맞아 아파요 하자고 할 때 끼 어때? 뭐예요? 무슨 역할이야? 이게 뭐야? 아, 특이한 거 잘 찾아요 오케이!
정글인가? 정글이. 꽃이에요, 형. 아, 정글 아니었어. 정글 아니에요. 정글이 아니었구나. 크리스마스. 아, 작두콩차입니다. 작두콩차. 꾸준히 마셔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바뀌, 목소리가 바뀌나 봐요. 작두콩차입니다. 작두콩차. 꾸준히 마셔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 대박. 목소리가 바뀌나 봐요. 신기해. 많이 바뀌었네요. 아 이게 뭐 한 거야? 재밌었다. 아 작두콩차가 그 효능이 면역력 증진 그리고 비염에 아주 효과가 좋아서 괜찮아졌겠지? 먹고 있어요. 어 괜찮아졌네. 그러게. 저 목소리 딱 지니어스. 어 그런 거 같아요. 아 귀여운 목소리도 있대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런 거 안 찾아봐줄 수 없지. 헬륨 안녕. 나오고 있어? 네. 어디 사세요? 날 불러줘. 노래까지 회사가 싫은다고. 아 여기까지? 아 그렇겠네. 아 그것이 알고 싶다. 목소리 변 노래. 오늘 조계현 씨가 배너들의 마음을 훔쳐가 버렸어요. 전 옆에서 목격하고 있었고요. 저를 훔치려고 안 했네요. 셋이 조합 이름이 뭐예요? 어, 없어요. 저희 없어요. 저희 그냥 자주 만남. 맨날 다 자주 만나잖아요. 모든 멤버들을 자주 만나. 자주가 아니라 매일 24시간 보고 있어요. 매일 24시간. 보고 있는데. 잠마. 여기 산소가 부족해서. 지금 너무 딱 좋아 온도. 발이 좀 차가워진 것 같지 않아? 네 밑에가 좀 시원해지고 있어. 저도. 발 차가. 그 옆방 형 방이 진짜 추워요. 내가 추워. 형한테 냉장고야 거의. 내가 형한테 형 히터를 틀지. 그러니까 형이 근데 워낙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맞아 안 틀지 않아. 예 이제 여 기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처럼 작업을 하시는데 아 솔직히 좀 멋있더라고. 예 프로 정신이 그 추운 데서 몸을 포기하면서 이제 이 장비들과 이 나의 이 음악적 그 속도를 작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신 거고. 대단하시오. 아, 난 이 좁은 방에서 그렇게 따뜻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맨날 히터 틀고.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근데. 근데 몸은 달라요. 몸은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굳거든요.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좀 적당 온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 보고 진짜 어 프로 정신 멋있다. 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살을 툭 치면 이게 다 깨질 것 같은. 그만큼 추워요. 이 방은 문만 열면 그냥 진짜 겨울이에요. 겨울. 여름에도 시원해요. 근데 이 방은 수석순 선배님들처럼 이름하죠. 호발고 그냥 호기 호그 호계동 사거리로 가시죠. 호계동 사거리인데요. 이름 합쳐서 호계동 사거리. 어딘지 모를. 어, 호계동. 호계동. 호계동 사거리. 아 여기는 왜 춥냐면 그리고 공조기가 있어요. 저희 방은 네, 없는데 연결돼 있어서 저기 바깥이랑 연결해놔가지고
이제 참 바깥 바람이 들어와요 실제로. 더 춥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는 히트 틀면 금방 따뜻해져가지고. 여기 진짜 금방 따뜻해져. 아나카니까. 호계동 사거리는 뭐야? 그냥 뭐 인사동 사거리 막. 아. 호계동이 호계동 진짜 있대요. 엥? 나 호계동 사는데? 엥? 거짓말이잖아 또. 쳐봐요. 양산시 있대요. 홍계동. 진짜 있어? 대박. 거기 산다고? 어 있대. 어떻게 딱 사 어떻게 딱 그 맞아떨어지죠? 이름 합쳤는데. 그럼 개호동 사거리로 가시죠. 개호동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개호동 있을 것 같아. 안양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주조동은 없다. 호계동은 진짜 있다. 주조동은 근데 입에 착착 안 붙잖아. 네. 호계동이 착착 붙는데. 호계동. 개호동은 강호동 선배님 같아서 안 돼. 그게 뭐야. 오케이. 밖에 눈 온대. 나가자. 아니야 아니야 알아. 이거 저번에 내가 속았거든. 그 밖에 눈 열어봤는데 못 찍어. 나가 떡게. 개호동은 없대. 호계동으로 가시오. 호계동 사거리.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 어떠십니까? 뭐야? 개 호르몬동. 그건 뭔데? 호르몬동 몰라요? 호르몬동은 아는데. 그거 맛있는데. 조현동. 마스크를 써봐. 갑자기? 아 마탕즈래. 마탕즈. 왜? 고구마, 감자, 꿀. 아 허니라서? 맞아. 난 꿀이지. 꿀이잖아. 왜? 아 감자 마탕 있어. 아 그래? 감자 마탕 안 좋아해서 그렇지요. 아니 그 뭐야 내 노래 교실 오시는 분들 이나 버블 구독하시는 분들 마탕이나 마탕이들이라고 하거든. 그렇다고요? 마탕이들? 네. 형도 그때 하나 뭐지 했잖아요. 단지들. 아 꿀단지. 형 뭐예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감자. 나 할라 했는데 하지 말래. 왜? 그래? 그냥 이름 부르래. 야 이상하게 했나 봐. 야 좀 예쁘게 나 뭐 했었지? 아 나 내 나름대로 나도 귀엽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용승이는 무슨 풀코리? 골풀이 골풀이. 봐봐 나 하면은 무슨 닭갈비들 이러고. 닭갈비들? 왜 닭갈비야? 아 기회 닭개짜잖아. 닭개짜여가지고. 누구야 이름 본다. 닭갈비들. 허니 마스크 찢으면 오늘 어떻게 나갑니까? 집에 어떻게 갑니까? 마스크 많아요? 마스크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깐 나 칩 했어. 아 칩 괜찮은데 왜? 칩 왜? 감자칩. 아 그래서 칩이들? 칩들? 아 칩들은 좀 그렇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아 그래? 거의 때려치라는 식으로 별로들이. 감자니까 튀김으로 부르래. 오 튀김이들. 튀김이 귀엽네. 개 란침들. 개 란침. 개자기들. 그건 날 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고 날 돌리는 아니, 거야. 아니 지금 또 재밌는 거 하나 생겨. 골뱅이 또 그 실수 한번 했다고 지금. 골뱅이. 골뱅이들이. 자. 칩스. 그래 용승이가 사행성 있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 아 그렇군요. 좀 짚군요. 이름 부르래요. 저도 이름이 좋아요. 이름 불러주는 게 좋죠. 탕이들은 왜 탕인데?
감자탕? 감자탕 아니야? 창창창창. 아니 근데 네. 내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네. 사람이 어떻게 감자를 닮아?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는데 좀 받아들인 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그 나도 이제는 받아들인 거긴 하지만 그 어떻게 생겨야 감자를 닮게 생긴 거예요? 동글동글하고 좀 그런가? 동글동글하게? 개현이 형 사실 동글동글하지 않습니다. 개현이 좀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어? 고양이처럼? 얘 약간 아, 댓글 무섭다 이제 이거 시향 될 것 같아. 아니야 이러지. 닮았어 닮았어. 개현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봐. 지배를 박한 감자. 아 됐어 알았어 알았어. 감자해 감자해. 전 받아들였어요. 나도 고구마인 이유가 나 고구마가 닮아서가 아니야. 그건 성격 때문이잖아. 나는 그냥 감자 같아서. 그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아니 근데 감자엔 얼굴이 없잖아. 형 그래도 이제 군남을 합니다. 그 눈도 감자같이 생기고 코도 감자같이 싸우고 배러나 입도 감자같이 생기고 그럼 다 감자같이 생긴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싸운 거 아니야. 감자는 닮았대요. 나도 인정해. 정말 감자래요. 아 감자 좋아해. 감자 중에 예쁜 감자래. 예쁜 감자야? 네. 넌 감자 중에 최고. 뭐 최고도 넌 내 거 중에 최고. 듣는 감자 불편하게 하네. 감자 도리 중에... 도리들 괜찮네. 도리들 도리 괜찮네. 귀엽다. 난 고구마 중 최고. 댓글에 감자밖에 없어. 그만해. 좀 감자탕 오늘 저녁 감자탕 드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감자탕 맛있겠다. 감자탕 맛있죠. 우리도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이제. 여기다 밥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뭐 먹을까? 배러들한테 추천 받고 갈까? 그 추천 받으면 또 개연탕 나온다니까요. 개연탕? 개연탕. 개연탕 보고 아 감자탕이요 이러고 형수야 보고 빵 터져가지고. 개연튀김. 아 개연탕 바로 나오잖아. 개연탕 좀 그렇다 근데. 아니야. 개헌전 또 있는데. 개헌전. 아 부대찌개 맛있겠다. 부대찌개 맛있겠다. 피자. 닭갈비. 한식. 한식 좋지. 어제 한식 먹었어. 돈까스. 피자. 만탕이 저녁은 아니잖아. 마라탕. 뭐 먹을까요? 딱 메뉴 정하고 갑시다. 냉면 아, 맛있겠다. 냉면? 저녁 냉면? 추워. 진짜 계절감이 없잖아. 오늘 주말이니까 삼겹살? 아 삼겹살. 삼겹살은 좋다. 대신 밑반찬 안 먹기. 밑반찬만 먹어요. 김치찜 맛있겠네. 낙곱새 맛있겠다. 낙곱새? 응. 낙곱새 좋지. 연어 피자에다가 계란 튀김 어떠냐? 삼겹살에 찌개 먹어요. 아, 좋죠. 라면 좋다. 생각보다 낙곱새를 많은 사람들이 되게 즐겨 먹더라고요. 우리 사실 즐겨 먹은 지 오래 안 됐잖아요.
저희 맛있는 저녁 먹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순위 삼겹살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먹어요. 오늘 또 갈게. 안녕.